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팩트를 전달한다. 차프로가 간다의 차프로 차유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인터뷰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K리그 통산 득점 1위, K리그의 레전드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히 똑같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게 은퇴한 지 한 2년이 됐고요. 전 축구선수에서 지금 이제 당구 유망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당구 유망주? 아, 네. 아, 내가 당황하면 안 되지. 네. 아, 이동국 선수 요즘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은퇴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최근에는 이동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것저것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작년부터 제 이름을 앞세운 축구교실과 골프 아카데미. 네. 아직 지금 축구로 끝나면 좀 쉴 줄 알았는데 더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돈을 쓸어 담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다 담아야지. 아니, 이거 이제 돈을 쓸어 담으려고 지금 이것저것 했는데. 아, 직접? 지금은 나가는 직접. 돈이 더 많아요. 아, 네. 아직은 투자한 네. 돈이 더 많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몰라요.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밸런스 게임은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네, 그럼 첫 번째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애들 하루 종일 보기 대 리그 다시 뛰기. 와, 지금 2년 정도 애들을 보다 보니까 리그를 다시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아, 네. 네. 리그 다시 뛰기. 애들은 보기 싫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 두 번째. 사커킥 맞기. 응? 의룡타 맞기. 의룡이 형이 이제 중국 선수. 맞는다면 기분 덜 나쁜 걸로. 네. 알겠다. 나는 기분이 더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무인도에서 한 달을 같이 살아야 웃으면 안 돼. 살아야 한다면 오남매 대 이원영. 무인도에서 한 달. 종으로 부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종이 될 것인가? 네. 아, 우리 애들이 무인도에 같이 가면 안 되죠. 무인도에 가면 애들을 내가 종을 부리겠다. 내가 종을 부리는 것 같아. 네, 한 달 동안 네, 만약에 산다고 알겠습니다. 한다면. 네, 마지막 네 번째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월드컵 결승골 대 와이프랑 결혼하기. 야, 짜는 빨리 이거는, 대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생각할 게 없죠. 와이프를 선택해야죠. 네. 와이프를 선택.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와이프랑 결혼하는 게 당연히 그게 맞는 거죠. 네, 이동국 선수를 그럼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 인터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리포터 잘하시는데요. 당구 선수 말고 리포터로 해도 너무나 깔끔하게 정말 로봇처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동국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유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반만이 간다고?